my God.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너무 행복했던 여름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박성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밤마다 주셨던 그 비전의 메시지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도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많이 흐트러져 있고, 또 뭔가 결심은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나요? 저희 가천대의 맹다현이라는 친구가 너 수련회 어땠니? 물어봤더니 수련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수련회에 있고 싶습니다. 수련회에서 내려왔다는 게 끔찍합니다.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제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수련회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뛰고 또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데, 혼자 따로 떼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방학 중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순장님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순장이면 순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또 순원은 순장님에게, 순장님 내 손을 좀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수련회 그 이후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다섯 가지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드십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 밤 집회 때마다 박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백문일답을 함께 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순간순간마다 의심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무너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그 가치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향기나는 인격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비전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인격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참 쉽지 않습니다. 딱 네 번째 손가락을 펴려고 할 때 잘 안 펴지고 좀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는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부르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팀워크입니다. 함께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함께 순모임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순원들이 배웠던 LTC 초급 그 리더십 트레이닝 클래스의 전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순장님과 함께 실천해 보는 것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모임은 날짜를 잡아서 전도 타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기 중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도시 전도를 통하여서는지 순례 전도를 통하여서도 전도하는 것은 유익했겠지만,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것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전도를 특별하게 순원의 집을 방문한다든지, 또 순장의 집을 방문한다든지, 혹시 부모님이 있지 않다면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그리고 사양리를 그 부모님에게 읽어준다면 얼마나 좋은 사랑과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풍성한 삶으로 순모임을 해보는 것입니다. QT 순모임입니다. 캠퍼스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함께 방학 중에 날을 잡아서, 또 지방 학생들 같으면은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와서 오면서 QT하고 북촌이나 이런 곳을 걸으면서 또 서울의 문화도 즐기고 또 삶도 나누는, 또 서울의 밤거리를 본 다음에 저녁 기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낭만적인 또 하루를 보내는 그런 순모임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팔로우업 책자 이후에 나가는 교재입니다. 우리가 학기 중에 팔로우업이 나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학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또 로마서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영적인 순모임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 순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모임 방학 중에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아프리카 TV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TV로 함께 무슨 드라마를 본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더니, 물어보니까 마이 리틀 텔레비전처럼 자기가 순장이 순모임 방송을 하고요, 순원이 영상으로 댓글을 달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순모임을 하는, 그러니까 순장님이 VJ가 되고 그리고 순원은 그 영상에 그 댓글을 다는
그런 걸 통해서 이색적인 순모임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멍 때리고 떠나는 순모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까지 같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렇게 방학 중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또 그렇게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과 함께 멍 때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TV 드라마를 몰아서 쭉 같이 본다든지 우리 뭐 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이라도 좀 한두 시간 아니면 뭐 일주일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할 정도로 좀 푹 좀 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꼭 목적을 향해서만 열심을 내는 것만이 다 좋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좀 여유를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효령 씨의 이 그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떠도는 것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름다움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멀리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사랑과 진실과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작은 집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황 속에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선한 일에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